최근에는 개인위생 신청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대출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대출빚 하나쯤 없는 사람이 없을 텐데 누구나 집도 사고 옷도 사고 밥도 사 먹어야 하는데 먹고 사기가 참 쉽지 않죠. 이제는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체자부터 주부, 무직자, 경제적 취약층에 계신 분들까지 이런 경제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출에서 수익대출, 연체자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연체자이시라면 어떤 대출보다도 이 방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이 방법을 꼭 써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내 휴대폰 한도 내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판매하는 간단한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에 거절될 일도 없고 신용등급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둘째, 연이자 부담에서 자유로워요. 대출을 받게 되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죠? 이 방법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 딱 한 번 수수료를 내고 나면 어떠한 이자도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셋째,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해요. 때로는 소액이라도 새벽 시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은 언제든 상담 한 번으로 5분 만에 입금되니까 기다릴 필요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홈페이지 링크 하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상품권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모든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딱 5분 내로 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AI 전화가 아니라 상담원과 1대1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동안 소액 대출, 연체자 대출 해결 방법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법으로 빠르게 생계비를 마련해 급한 일을 처리해보시기 바랄게요.